2월 중순 농사 정보입니다. 토양 검정 후 받은 비료 사용 처방서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토양 검정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가가 토양 시루를 가져오면 그 흙을 말리고 부수고 채로 걸리고 약품을 처리하여 장비를 통해 토양 양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논밭에서 가져온 흙을 바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흙을 거르고 하는 작업이 1주에서 2주가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흙가루에 황산 등 각종 화학약품을 처리하여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험실 안에는 각종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면 그 내용을 토양 환경 관리 시스템인 흙토람에 입력합니다. 농가는 비료 사용 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흙토람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흙토람 첫 화면에서 비료 사용 처방을 클릭하면 됩니다.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지 구분에서 논, 밭, 시설, 과수 등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작물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과철의 노지고추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택하는데 명과 리, 지번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왼편처럼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로 보고 싶으면 아래 처방서 보기를 클릭하여 출력되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에는 경지 현황, 토양 검정 결과, 비료 추천량이 표시됩니다. 토양 검정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결과를 표시한 막대형 차트가 있고, 아래에는 적정 범위를 표기한 표가 있습니다. 이 고추밭의 경우, 알맞은 산도는 pH 6에서 6.5인데, 결과는 5.7로 산성인 편이고, 알맞은 칼륨은 0.65에서 0.75 시몰인데, 결과는 0.9 시몰로 조금 많은 편이고, 알맞은 전기 전도도는 2 대시 시멘스 이하인데, 1.1 대시 시멘스로 적당한 상태입니다. 각 항목이 적절한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 적당한지를 색의 진하기로 알수 있습니다. 짙은 핑크는 적정치보다 많은 상태이고, 옅은 핑크는 적정치보다 적은 상태이며, 중간 핑크일 때가 적당한 상태입니다. 왼쪽 결과는 유기물만 적당하고 나머지는 정상치보다 많은 편이고, 오른쪽 결과는 전기 전도도만 적당하고 나머지는 적정치보다 적은 편입니다.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주는 비료량입니다. 비료는 주는 시기에 따라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밑거름과 작물이 자라는 중에 주는 웃거름이 있습니다. 질소지 비료는 요소와 유안이 있으며, 인산질 비료는 용성인비와 용가른이 있으며, 칼리질 비료는 염화칼리와 황산칼리가 있습니다. 퇴비는 소똥인 우분퇴비, 돼지똥인 돈분퇴비, 닭똥인 개분퇴비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가지 맞추면 됩니다. 가령 질소비료는 요소 또는 유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면 되는데, 요소를 줄 경우에는 밑거름은 23kg이고 웃거름은 19kg을 주면 됩니다. 토양검정 항목은 7가지가 표시됩니다. 밭의 경우에는 산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입니다. 논의 경우에는 앞에 6가지는 밭과 같고 마지막이 규산입니다. 논밭을 식탁으로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기물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유기물이 많은 흙은 사기 그릇과 같아서 국을 담으면 국물이 새지 않고 잘 보존됩니다. 유기물이 적은 흙은 구멍이 숭숭 뚫린 대나무 채반과 같아서 건더기만 남고 국물은 새어버리죠. 유기물은 양분이 달아나지 않고 흙에 머물도록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산도는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수저와 젓가락입니다. 토양 산도가 알맞은 흙은 수저와 같아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알맞지 않는 흙은 젓가락과 같아서 건더기만 겨우 건질 수 있죠. 토양의 산도가 적당하지 않으면 흙의 양분이 있어도 작물의 뿌리가 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양분은 밥과 반찬입니다. 식물에게는 밥과 반찬은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양분이죠. 유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양 유기물은 각종 동식물의 잔재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본래의 조직이 변질되거나 합성되어 갈색 또는 암갈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끈적끈적한 교질상의 복잡한 물질을 말하며 부식이라고도 합니다. 토양에서 차지하는 양은 5% 정도 적지만 이들이 토양 CEC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토양 입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CEC는 양이온 교환 용량인데 양분을 가지고 있다가 식물에게 내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저금통이라고 볼 수 있죠. 토양 유기물의 효과는 점토에 비해 CEC가 6배 이상 커서 양분의 유실을 막고 식물체에 공급합니다. 물을 흡수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토양 유실을 막고 가뭄 피해도 줄여줍니다. 토양 완충 능력을 크게 하며 토양 입자와 결합하여 입단 구조를 만들어서 물리성을 좋게 합니다.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양분의 이용성을 촉진하고 질소, 인산, 칼륨, 규산, 석회 등 여러 양분을 보유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토양의 색을 진하게 하여 햇빛을 받아 온도를 올려줍니다. 유기물의 공급원으로는 작물이나 잡초의 잎과 줄기와 뿌리 등이며 토양 생물인 곤충과 조류와 균 등이며 농가에서 살포하는 유바, 볏짚, 가축분, 퇴비 등입니다. 토양 1kg에 알맞은 유기물의 함량은 25에서 30g입니다. 우리나라 논밭의 유기물은 20g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죠. 퇴비는 완전히 썩은 것을 줘야 가스 피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양 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양 산도는 토양 용액 중에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의 농도나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pH로 표시합니다. 토양 산도는 토양의 양분 유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양에 같은 양의 양분이 있더라도 토양 산도에 따라 그 양분을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산도는 미생물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며 중성에서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토양 산도와 화학비료의 유효도를 보면 pH 6에서 7인 약산성일 때 양분의 효과가 좋습니다. pH 7의 중성일 때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흡수율이 100이라면 pH 4.5의 강산성일 때는 이들 양분의 흡수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이 10그릇이 있어도 3그릇밖에 못 먹는 꼴이죠.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비료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양 산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토양 pH 5에서는 양분의 54%가 토양에 붙잡혀 있고 나머지 46%만 작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칼리, 황, 칼슘, 마그네슘 등 대부분의 양분은 pH 6.5에서 7인
미산성과 중성 사이에서 작물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철, 망간, 붕소, 구리, 아연 등은 산성에서 흡수가 잘 되지만 이들 양분은 미량 요소로서 극히 적게 흡수되므로 앞에 다량 요소에 맞춰서 양분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흙의 대부분은 산성암인 화강암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태생이 산성 토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빗물, 비료, 식물의 뿌리의 영향으로 산성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흙 입자에는 양이온인 양분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양분을 식물 뿌리가 흡수하면 그 빈 자리를 수소가 채우므로 작물을 재배하면 산성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있는 석회비료를 줘야 합니다. 석회비료는 고토석회, 소석회, 폐화석 등이 있으며 규산질비료와 인산질비료도 태양결황 효과가 있습니다. 석회비료는 화학비료보다 2-3주 먼저 줘야 하며 시발인 300평당 200kg가량을 줍니다. 전기 전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류 농도인 전기 전도도는 EC라고도 하며 단위는 데시시멘스 퍼 미터입니다. 염류 농도가 낮으면 흙 속의 수분이 뿌리로 이동하지만 염류 농도가 높으면 뿌리의 수분이 흙 속으로 빠져나가 식물이 시들게 됩니다. 이것은 김장을 할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의 물기가 빠져나와 풀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토양의 염료는 식물에 필요한 양분인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등 각종 양분의 성분인데 이들은 적정치보다 많으면 오히려 식물의 수분이 빠져나가 시들게 됩니다. 알맞은 염료 농도는 작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2이고 토마토는 2.5이고 무는 1.2입니다. 대체로 1에서 2 데시시멘스가 좋습니다. 상추는 1.3이 적당한데 2.1인 경우에는 수확량이 10% 줄어들고 3.2인 경우에는 25%가 줄어듭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 염류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염류 농도를 확인하여 비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물이 자라는데 필수 영양소는 16가지입니다. 이 중에 산소, 탄소, 수소는 물과 공기를 통해 얻고 나머지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등은 토양을 통해서 얻는데 계속 작물을 재배하면 이들 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비료를 통해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작물의 증상을 통해 부족한 양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윗잎을 볼 때 칼슘이 부족하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문드러지고 황이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철, 망간, 구리 등이 부족하면 잎맥이 누렇게 변합니다. 아랫잎을 볼 때 칼륨이 부족하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맥이 누렇게 변하며 인이 부족하면 잎색이 자줏빛을 띠며 질소와 황이 부족하면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작물별로 적절한 양분의 필요량이 다른데 다량 요소는 100분의 1인 퍼센트로 표시하고 미량 요소는 100만분의 1인 ppm으로 표시합니다. 가령 질소 비료가 고추는 4%가 적절하지만 고구마는 2%가 적당합니다. 나무꾼은 틈틈이 도끼날을 세우고 어부는 짬짬이 그물 눈을 손봅니다. 농부는 당연히 흙을 살펴야겠죠. 지금까지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를 보는 요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